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에 열린 한 보디빌더 대회에서 당당하게 2위를 차지한 여성은 무려 78세의 어르신인데요. 어르신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당당하고 파워 넘치는 모습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운동에 나이와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네요. 덥다고 자꾸 실내에만 있고 에어컨만 쫓기보다는 아침, 저녁 틈틈이 시간을 이용해서 가볍게 산책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원주에서 전해드릴게요. 이분들도 나이야 가라를 외치는 활동적인 어르신들인데요. 실버 모델에 도전해서 제2의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원주에서 열린 시니어 한복 모델 선발 대회 현장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감,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 오늘 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잊혀져가는 전통 의상의 멋을 살리고 어르신들의 멋진 노년을 위해 열리는 원주 전통 의상 실버모델 선발 대회 현장으로 가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이게 아닌데? 아름다운 밤이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곳에서요 아주 특별한 모델 선발 대회가 열린다고 해요. 지금 제 복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패션쇼는 아닌데요. 아주 특별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함께하는 패션쇼 지금 함께 가보시죠. 빛나는 무대를 위해 분주한 이곳. 시니어 한복 모델 선발 대회를 앞두고 준비에 한창인데요. 오늘 치러지는 행사를 앞두고 며칠 전 워킹 연습이 있었답니다. 이 모델의 첫 관문은 뭐니 해도 이 워킹이죠. 오늘 여기서 워킹 연습이 있다고 하는데 또 연습 날 제가 빼놓을 수 없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보시죠. 내가 가는 곳이 곧 런웨이. 모델의 자신감은 당당한 워킹에서 비롯된다고 하죠. 모델 못지않은 워킹과 여유 있는 미소까지. 와, 우리 어르신들 실력이 대단한데요. 워킹 연습으로 자세 교정뿐 아니라 인생의 즐거움도 얻는 건 덤이랍니다. 턱을 약간 내리시고 자, 너무 예뻐요. 미소를 지으시고 한 발짝씩 다리 힘 주시고 쭉 여기가 쭉 펴지게 쭉. 아니 제가요 이 지도해 주시는 거를 자세히 보면서 막 따라했는데 이 각도도 그렇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 워킹이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중요한가 봐요. 아 그럼요. 이 워킹을 하게 되면 첫째 이제 몸이 건강해지고 자기 자세가 똑바로져요. 그리고 자존감도 넘치고 이런 걸 함으로 해서 나이 많아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걸음 연습이 너무나 재밌다는 어르신들. 서툴러도 새로운 도전 그 자체가 즐거움이랍니다. 밝고 당당한 실버 문화가 확산되는 요즘. 황혼의 시간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다면 그만한 행복은 없겠죠. 아니 이 두 분 다 모델 처음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해보신 적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가하시게 되셨어요? 아 네,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광고 한번 보고 주위에서 하시는 모습 보고 해서 굉장히 제가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참가하게 됐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한복 예쁜 옷 입고 이렇게 예쁜 모습을 이렇게 사진도 좀 찍어보고 싶었는데 이런 기회가 줘가지고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본격적인 경연에 앞서 색소폰 연주와 전통 의상 퍼레이드 등 직전 공연이 이어졌는데요. 시작부터 축하 무대와 행사장을 채운 관객들로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더 완벽한 무대를 위해 꿈꾸는 나무 장애인 학생들의 무대도 진행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제7회 유엔 평화 무대 원주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멋들어진 우리의 전통 의상, 한복을 입은 어르신들의 매무새가 눈길을 끕니다. 사람의 걸음걸이에는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이 담겨 있다고도 하는데요. 한복과 어우러진 한 걸음, 걸음마다 어르신들의 당당하고 우아한 품위가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실버 모델의 중후한 멋이겠죠? 자긍심으로 찬란했던 무대입니다.
아니 오늘 가족분들이 응원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따님이세요? 네, 딸이에요. 아, 따님도 키가 크시다. 아니 혹시 어머님이 무대에서 워킹하는 거 직접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많이 떨렸을 텐데 당당하게 걷는 모습을 보고 되게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웠어요. 오늘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자랑스러운가요? 네, 오늘 1등입니다. 1등. 할머니 최고. 네, 언니가 먼저 지원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추억 만들기 한번 해보자고 해서 뒤늦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대전에서 시니어 동아리 이렇게 단체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한번 추억 삼아서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이번에 그 심사 기준은 자태하고 얼굴하고 표정 이거 세 가지인데, 자태라는 것은 걷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고, 표정은 이제 얼굴의 그 표정을 얘기하는, 연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델도 연기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 다음에 포즈라는 것은 걷고 왔다 갔다 했을 때 그 맵시가 있냐 없냐. 그래서 각각 20점씩 해가지고 총 60점 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실버 모델 경연 대회는 마무리되고 대회가 끝나기 전 시니어 모델 동호회의 축하 무대도 이어졌는데요. 잠시 감상해 볼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좋은 날만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상자 윤금호. 대상자 윤금호. 이번 행사의 대상 윤금옥 씨의 워킹 실력, 여유 있는 자세와 아름다운 미소가 눈에 띕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1등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은 예상치도 않았는데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 좋죠. 사실은 영광입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앞으로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하고 골프는 배드민턴 한 20년 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또 여기 모델 선발대회 대상을 탔으니까 여기 주어진 역할에 좀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회장님, 이 선발대회가 무사히 끝났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 계획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고요. 또 건강하고 또 자존감 넘치는 그런 일들을 앞으로 더 해나갈 겁니다. 건강하고 당당한 노년을 찾기 위해 치러진 오늘 대회에서 자긍심으로 찬란한 무대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주는 곡선의 아름다움과 노년의 여유롭고 중후한 멋이 함께한 오늘 행사 어떠셨나요? 인생의 후반전 제2막을 열기 위한 어르신들의 멋진 행보를 응원하겠습니다. 일상 회복의 기쁨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다시 돌아온 업무 사이클, 지금 필요한 건? 이 시원함! 올여름엔 추앙에 추앙에 추앙해야 됩니다! 야호! 더도 덜도 말고 휴가철만 같으면 좋겠죠? 여기로 모이세요. 청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건 기정사실! 놀러오세요! 푸른 자연이 반겨주는 경북 청송, 해방되기 딱 좋은 곳이죠? 와, 아우, 공기부터가 달라! 아우, 여기 청송! 들이치고 내쉬고 깎아지른 기암절벽, 시원스레 쏟아지는 폭포, 맑은 계곡까지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물소리 한번 시원하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곳이 바로 한여름에도 얼음처럼 시원하다는 청송 얼음골입니다. 시원해. 청송 얼음골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지질 공원인데요. 신기하게도 여름철 기온이 32도 이상 올라가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름이 얼음골이라서 그런지 여기 기온이 다른 곳보다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체감하는 온도는요, 늦은 봄 아니면 이른 가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청성 얼음골의 이 시원함, 올여름엔 추앙해야 됩니다. 어우, 야호! 바람에 따라 물방울이 날려요. 너무 시원해. 놀기에도 안성맞춤, 수면이 허리춤밖에 안 되니까 안심이라고요. 자연 캠핑도 오케이, 꿀잠이 절로 옵니다. 여기 보세요. 청성 얼음골에서 가장 편안해 보이는 분이십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아우, 아버지 좋으시겠어요. 좋더마다. 이거 여기만큼 좋은 데 없어. 저녁에 10시까지 있을 사람이 없어. 뼈가 아파가 안 돼. 이불 두 개 덮어서 안 된다고 하겠네. 한여름에 뭐 열대에 와면 더워서 잠을 못 잔다가 아니라 추워서 못 잔다고요? 추워가지고 10시까지, 11시까지 있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 이거 기정사실? 기정사실을 하거든, 아버지. 얼음골에 왔다면 놓칠 수 없는 명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약수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안에도 비밀이 숨어 있었으니 요 바위 사이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요 휴지가 흩날리는 거 보세요. 가만히 죠. 여기 난리죠. 호호! 이거 진짜예요. 진짜 시원한 바람. 우와, 오, 시원해. 어우, 머리끝까지 그냥 시원한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오, 이제 춥다. 이제 춥다. 추워 이 여름에. 풍열과 함께 나온 약수, 그 맛은 말 안 해도 기가 막히죠. 어우, 이 시력 완전 얼음물이에요. 완전 얼음물. 오, 대박. 계곡이 있는 곳엔 숲이 있는 법. 이맘때만 되면 여기서 장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다들 나무 그늘에 앉아서 쉬고 계신데 어디서 들어오셨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여기요? 예, 어제 왔어요. 여기는? 10일 됐어요. 열흘? 예. 와보니까 저도 좋긴 좋은데 아니,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콕 찾아오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요. 해마다 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해가 다른 데 안 가고 왔어요. 여름엔 뭐니 다 필요 없고? 네네. 시원한 거? 제일이래. 시원하고 최고? 예, 제일 시원해요. 거기다 무료라서 더 끌릴 수밖에 없다고요. 너무 좋네요. 너무 이 여름이 너무 시원해요. 가만,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이 출출함, 이 허기짐. 그렇죠. 속을 안 채웠네요. 제가 아주 그냥 맛있는 집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맛있는 집 아니고요. 건강하게 맛있는 집입니다. 가시죠. 아, 근데 좀 더 있고 싶다. 여기 너무 시원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시원해졌다면 뱃속도 채워야겠죠? 경북 청송의 맛을 찾아 뽀글이 출기정이 출동합니다.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 넘쳐나는 청송. 그런데 제가 찾아온 곳은 맛집입니다. 그냥 맛집 아니고 농가 맛집. 사장님, 도대체 어떤 음식을 하는 어떤 맛집인가요? 네, 농가 맛집이라 농사 짓는 여성분들이 운영하는 쉽게 말해서 식당, 식재료를 거의 다 저희들이 직접 자가 생산한 것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신선한 재료로 아주 건강한 밥상을 차려내는 농가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청송의 건강함이 총집합했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경북 아줌매들의 야무진 손맛까지 더해집니다. 또 직접 만든 손두부는 안 먹고 못 베긴다네요. 과기한 상태령이요. 물놀이 후에 영양 보충, 요것도 필수죠. 소개 좀 해주세요. 너무 푸짐해요. 아, 그래요. 두부는 저희들이 직접 농산 콩으로 만들었고요. 유기농 인정받은 야채와 함께 곁들여서 아주 건강한 두부 전골입니다. 밥도 건강밥이네요. 오색 빛깔 사과솥밥입니다. 이 밥상에 오게티가 하나 있어요. 오게티요? 뭐죠? 농가 밥상에 파스타가 웬 말이냐? 잘못 올리셨네. 네, 웬 말이냐 잘못 올린 게 아니에요. 네. 두부를 활용해서 만든 두부 파스타. 아주 건강하고 담백하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오!
여기 농가 맛집은 두부 전문점. 퓨전 요리부터 구수한 시골 밥상까지 안 되는 것 빼곤 다 됩니다. 보글이 초기정도 영양 보충 제대로 했네요. 네. 기존에 제 입맛이 조미료에 길들여져 있었다면 입맛에서 전원 땡땡 막 이런 느낌이에요. 고향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경북 청송에서 해방해지는 건강한 맛으로 마무리. 올여름 농가 맛집에서 건강 챙길 수 있다는 건 기정 사실. 바야흐로 해방의 계절 보다 속 시원하게 또 든든하게 보낼 수 있는 경북 청송 추앙해. 언제든지 놀러 시원한 계곡에 분당. 얼음 같은 시원한 바람 건강한 농가 밥상까지. 여러분 올여름 청송에서 무더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건 기정 사실. 여러분 청송으로 놀러오세요. 네, 이번엔 춘천에서 소식 전해드릴게요.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참 입맛이 없어지는 요즘인데요. 그래도 디저트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달콤하고 싱싱한 제철 과일로 만들어서 무더위로 지친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줄 특별한 디저트. 함께 맛보러 떠나볼까요? 무더위와 장마로 지쳐가는 여름. 싱그러운 웃음과 함께 찾아온 MZ세대 3인방이 있습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토마토 농장인데요. 춘천을 대표하는 여름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싱그럽게 펴있는 토마토 보이시나요? 여름의 제철인 토마토. 제가 토마토 농장에 와 있습니다. 이 여름 제철에 토마토를 어떻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전에 제가 정말 정말 중요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바로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제 친구들이에요. 제가 이 친구들을 모신 이유는 혼자서 잘 해먹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토마토 좋아하세요? 토마토 완전 좋아하죠. 오. 근데 기숙사 살고 있어가지고 막 사 먹고 이제 설탕도 뿌려서 먹고 하고 싶은데 여건상 그러진 못하고 있어요. 아 그쵸 맞아요. 제철 음식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혼자서는 좀 먹기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은 춘천 제철 과일을 저희가 한번 쉽고 특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처럼 상큼하고 톡톡 튀는 그녀들과 함께 고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조양동의 한 카페. 따뜻하고 감성 가득한 빈티지 인테리어가 맞아주는데요. 곳곳이 포토 포인트인 만큼 사진 찍기는 통과 의례. 어, 우리 완전 잘 나와. 하나, 둘, 둘, 셋. 찰칵. 사진 찍기에 진심인 제 친구. 이제 그만하고 주문해야죠. 하트 하트. 특별한 메뉴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신진 리포터의 픽은 토마토로 만든 빙수. 토마토 빙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끗이 씻은 토마토는 작게 잘라 믹서에 갈아준 다음 약한 불에 저어가며 끓여냅니다. 여름철에 많이 나오니까 토마토가 춘천에서 그 영양가도 좋고 또 약간 특이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의외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많이 찾으세요. 토마토를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끓고 나면 이렇게 새빨갛게 먹음직스러워지는 토마토 퓨레. 냉장고에서 차갑게 식힌 다음 간 얼음과 함께 담아냅니다. 이제 취향껏 우유와 연유를 조절해 뿌려주면 토마토 빙수 완성! 특이하게 만들고 싶어서 처음에 빙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또 오셔서 드시는 분들도 또 너무 좋아하시고 또 이렇게 빙수로 또 여름에 시원하게 또 빙수로 토마토를 즐길 수 있으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저희가 이제 복숭아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복숭아가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복숭아 빙수도 하고 있거든요. 또 그것도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손님들이 이제 오셔서 어쨌든 자기 제철 과일 많이 드시고 그리고 그걸 빙수로 즐기시고 여름 더위 다 날리시고 그랬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맛보기 전에 역시 사진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이제 드디어 먹어볼까요? 얼음과 퓨레에 우유를 잘 섞고 토핑을 얹어서 시원하게 한 입. 뭐야? 방금 먹다가 엄청 시원해.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일단 토마토랑 이 위에 올려져 있는 아몬드가 설탕이랑 같이 곁들여져 있어가지고 이제 다양한 맛이 나는 거죠. 다채롭게 이 토마토의 식감에다가 좀 달콤한 맛 거기다가 설탕까지 그리고 아몬드 냠냠 먹으니까 아주 고소한 맛까지 거기다가 아이스크림까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우유랑 연유랑 해서 따로 이렇게 부어 먹는 이런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이 조명이랑 같이 찍으니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 인별그램 감성. 더위는 날리고 입맛은 살린 토마토 빙수. 그렇다면 또 다른 제철 과일은 뭐가 있을까요? 나는 복숭아? 아. 난 참외도 사실. 참외. 멜론? 멜론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 진짜 멜론 진짜 너무 좋아. 그치? 멜론 하나 이렇게 한 통 사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썰어가지고 그 이쑤시개로 탁 찍어서 먹는 그 맛 알지? 맞아. 알죠, 알죠. 멜론도 춘천에서 유명한 여름 제철 과일인데요. 색다른 멜론을 찾아온 곳은 신부급의 한 카페. 쇼케이스 안에 가득 자리 잡은 여러 디저트 사이에서 싱그러움을 발산하는 이것은 바로 멜론 롤. 부드러운 시트 안에 크림이 가득 든 롤케이크. 가장 먼저 시트를 만들어주는데요. 멜론 롤은 직원의 생일에 만들어준 특별 케이크가 정식 메뉴가 된 것이라 하네요. 저희 그 매니저님이 좋아하시는 식감이 좀 부드럽고 퐁신퐁신한 케이크로 멜론을 요청해 주셔서 마침 제철이라 멜론이 맛있기도 하고 해서 멜론 케이크를 만들게 됐습니다. 완성된 반죽은 트레이에 잘 담아 노릇하게 구워냅니다. 사실 이 빵에서도 멜론의 향기가 나는데요. 생크림에 마스카포네 치즈를 넣어 수분이 많은 멜론을 만나도 질퍽해지지 않도록 황금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크림을 꽉 채운 롤을 잘라내면 이제 꾸며낼 차례. 이번에도 신진 리포터가 나섰습니다. 멜론 손질부터 해볼까요?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과일을 파는 도구가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동그랗게 파주시면 됩니다. 사장님! 저 좀 잘했는데요? 케이크에 올라갈 동그란 멜론 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멜론 빵을 만드실 때 데코를 좀 신경 쓰시는 부분 또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모양도 모양인데 일단 맛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상태가 좋은 멜론을 좀 듬뿍 얹어드리려고 하는 편이고 또 보는 눈도 만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장님께서 신경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디저트는 사실 눈으로 한번 먹고 입으로 한번 먹고 하다 보시다 보니까 이렇게 한가득 채워드리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짜라짜라짠. 제가 만든 메론빵이에요. 빨리 한번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넣어줄까요? 와 진짜 맛있어. 이 빵이 자칫 푸석푸석하거나 퍽퍽할 수도 있는데 일단 폭신폭신하니까 너무너무 부드럽고요. 거기다가 생크림까지 얹어지니까 달달함. 그러니까 여기서 와 생크림이랑 빵이 너무 달달해서 폭신폭신하고 맛있다 식감이 너무 괜찮다 할 때 멜론이 싹 실제 과일이다 보니까
그냥 바로 샤르르 물이 나오면서 시원해지는, 자연 시원해지는 케이크인 거죠. 그죠, 그죠? 맛이 어떠셨어요? 크림이 너무 달지 않아서 맛있고, 빵도 되게 맛있고, 멜론도 같이 있어서 달달하고 되게 좋은 맛인 것 같아요, 엄청. 평소에도 카페 같은데, 특별한 카페 찾아서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좋은 기회로 이렇게 춘천에서 특별한 것을 맛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카페들을 올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철 과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카페에서 준비해 주시고 케이크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경험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MZ세대의 뭔가 특징 중 하나가 이제 카페를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특징을 살려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너무 빵이랑 음료랑 조화롭게 이루어져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매장을 5년 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메뉴들도 좋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게 어떤 게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재료는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제철 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철 과일을 많이 이용하는 좀 디저트들을 준비해보고 싶고 또 춘천에도 너무 맛있는 과일들이나 이런 생산물들이 있다 보니까는 춘천에서만 날 수 있는 지역 특산물을 좀 활용하는 것도 저희도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돌이켜서 생각해보셨을 때 아 거기 되게 좋았어 나중에 한번 또 좋은 사람이랑 또 가보고 싶다 이런 잔잔한 느낌으로 오래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철 과일을 쉽고 특별하게 만나본 시간 그냥 먹어도 맛있는 춘천 토마토와 멜론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눈도 즐겁고 기분도 업되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새콤달콤 토마토의 시원한 변신 달달한 멜론의 포근한 변신 올 여름에 놓치지 마세요. 오늘 답사를 떠나볼 동네는 포항시 두호동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는 동네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될까요? 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 동네 이야기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닷바람이 제법 시원하게 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동네인가요? 우리 포항의 바닷가 마을이죠. 두호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실 두호동은 현재 이제 행정구역이고요. 예전에 여러 자연부락들이 있었고 그 이름들이 합쳐져서 두호동인데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통양포라고도 불렸고 두무치라고도 불리는 자연부락이었습니다. 두무치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기도 합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이거 영일대 해수욕장 그렇습니다. 두호동 이렇게 네. 했는데 그 이전의 이름이었던가요? 맞습니다. 한문으로는 이제 두모 그래서 이제 마을 모양이 머리 모양이다. 그래서 머리 두자 그래서 두무치라고도 했다고 하고요. 더 역사적인 내용을 거슬러 보면 바닷가 마을인 만큼 끊임없이 외구의 침입을 또 겪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해군 기지에 해당하는 수군 만호진이 고려시대 때 이곳에 있었을 만큼 네. 이곳은 바닷가로서의 가장 중요한 곳이었고 두호동의 중심 지역이었고 그래서 현재의 두호동 사람들은 이곳이 포항의 가장 오래된 포항이다. 원포항이다. 그러한 어떤 자부심이 갖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야, 바야흐로 여름이 깊어가면서 많은 관광객들 더불어서 포항 시민들이 이곳 두호동에서 피서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을 그렇죠. 텐데 예. 단순히 관광으로서가 아니라 역사로서 알고 보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우리 동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두호동의 이야기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포항 두호동 답사의 첫 번째 코스는 영일대 해상 누각입니다. 전국 최초의 해상 누각으로 포항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죠. 자,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해상 누각에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확실히 포항은요. 여름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멋진 바다가 있기 때문인데 두호동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풀어볼까요? 그러죠. 두호동은 뭐니 해도 가장 유명한 명소가 네. 우리가 지금 써 있는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포항 시민들에게는 북부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뭐 남부, 북부 이런 용어를 요즘 많이 안 쓰니까 이제 영일대 해수욕장인데 대표적으로 저 뒤에 바라보이는 영일대라고 하는 누각이 있어서 네. 해수욕장 이름이 영일대 해수욕장이 된 거죠. 네. 강릉의 경포대 그리고 부산의 해운대처럼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의 해수욕장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름이라고 보는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저거는 대라기보다는 루가 맞습니다.
사실 대는 언덕대자이기 때문에 경포대나 해운대처럼 언덕이 있을 때는 대가 맞는데요. 네. 경회루라든지 촉성루라든지 그러한 2층 루각은 루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에 만들어진 해상 루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일루라고 하는 이름이 맞다고 봐야 됩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을 찾아서 왔더니 영일대 누각이 있더라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일대보다는 영일루로 불려도 모색하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면 될 것 같네요. 해수욕장은 뭐 영일대 해수욕장 아주 아름답죠. 이렇게 바로 보기만 해도 뭐 멋진 풍경 아니겠습니까? 포항 두호동답사의 두 번째 코스는 설머리 물회지구입니다. 푹푹 찌는 여름이면 더욱더 생각나는 포항 최고의 별미 물회. 어부들이 배 위에서 급하게 먹던 음식이 지금은 포항을 대표하는 진미가 됐는데요. 설머리 물회지구의 이야기 궁금하시죠? 포항의 시민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꼭 찾는 곳이지요. 그렇습니다. 포항에 오면은 먹어야 할 물회 그리고 물회들이 그렇죠. 쭉 가게들이 즐비해 있는 곳 바로 이곳 설머리 물회지구입니다. 두호동에 역시 있는 거고요. 네. 설머리라는 용어가 또 나왔네요. 우리가 이때까지 두모치를 이야기했는데 네. 여러 자연불악이 어우러져서 두호동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죠. 네. 두무치처럼 설머리라는 자연불악이 있었습니다. 뜻이 뭐냐면 부조장이 있던 형산에서 네. 포항의 남쪽이죠. 형산에서 멀리 바라봤을 때 바다를 만나는 땅끝이 이곳인데요. 이곳이 마치 눈이 쌓인 것처럼 하얀 포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설자에 끝말자를 써서 설말, 설머리가 되어서 이 지역은 설머리라는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저도 포항에 살고 있고 포항에 오는 많은 친구들에게 이곳을 데리고 오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머리, 설머리 의미로 물어볼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아, 도움이 됐네요. 물에 한 그릇 먹을 때 예. 설머리는 이런 뜻이 있어라고 예. 설명해 준다면 조금 더 의미가 깊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설머리에 물의 거리가 생기면서 네. 어떤 두호동은 관광뿐만 아니라 외식까지도 포항에서 갖추어진 그러한 동네가 된 거죠. 포항 두호동 답사의 마지막 코스는 스페이스 워크입니다. 전국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는 포항의 핫플레이스. 이곳에서 바라보는 영일대 해수욕장의 풍경은 색다른 감동을 주는데요. 두호동의 현재를 보여주는 스페이스 워크. 어때요? 두호동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죠. 오늘 두호동, 우리 포항의 바다와 함께 있는 동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의 매력이라고 하면 저는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걸어서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맞습니다. 요즘 가장 포항의 핫한 곳이죠. 뒤쪽으로 보이는 스페이스 워크도 걸어서 투어가 가능하잖아요. 바닷가에 인접해서 아주 얕은 산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한호공원이라고 하죠. 사실 오늘 우리가 두호동을 하고 있지만 두호동과 한호동은 두 군데가 이제 만나고 있는데 그 사이 높은 곳에 이제 스페이스 워크가 있습니다. 네. 스페이스 워크에서 바라보는 또 두호동 또한 아름답고요. 굉장히 멋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두호동에서도 또 스페이스 워크가 바라보이고요. 아주 뭐 명물이죠. 예, 포항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의 두호동도 굉장히 멋있지만 앞으로 우리 두호동은 즐길 거리들, 볼거리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네. 또 우리 포항의 대표적인 축제죠. 불빛 축제. 또한 이곳 영일만 앞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틸 아트 페스티벌. 네. 예, 또한 우리 포항에서 대표적인 볼거리인데 이곳 두호동에서 또 감상할 수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가을에는 포항 국제 불빛 축제 더불어서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요. 굉장히 올해는 좀 마스크를 벗고 즐길 수 있는 대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포항에 살고 있는 포항 시민들 더불어서 포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 올 여름을 넘어 가을까지 이곳 포항에서 두호동에서 포항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호동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예, 다음 동네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동네 이야기. 포항 두호동의 숨겨진 매력을 찾아서 소소하지만 즐거운 동네 투어를 즐겨보세요. 집 건너 한 집이 맛집인 월곡동 먹자골목. 보양할 만한 곳이 아 여기구나. 갯벌에서 자라서 갯장어가 아니라 멍멍 개를 닮아서 갯장어.
제주에서 제대로 된 객장어 샤브샤브를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데 효능만 봐도 벌써 기운이 솟는 것 같아. 저희 갯장어는 여자만에서 현지 어선들이 조업을 해서 공해에서 직접 가지고 산지직송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갯장어는 보통 6월에서 8월이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5월부터 11월까지 조선지 맛있습니다. 장어 손질이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역시 사장님의 실력은 남달라. 오? 그런데 칼집은 왜 내는 거지? 그것도 이렇게나 촘촘하게? 모든 사례가 같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제외한 모든 살을 칼집을 내줘야 돼요. 이게 칼이 가시가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껍질이 썰리지 않은 만큼 끝까지 썰어줘야 이게 가시가 안 씹힙니다. 갯장어도 준비됐으니 육수 좀 볼까? 육수 맛이 그렇게 좋다고 소문이 났던데. 정작 육수는 된장밖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무, 배추, 녹각, 황기, 대파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고추까지. 근데 이게 이 갯장어와 들어가면서 끓이면서 나머지 이제 항우 차돌박이와 전복 우리가 드리는 이 나머지 같이 드시는 거에서 우러나면서 육수가 끓일수록 맛있어집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갯장어 회로 입맛 살려주고 육수 끓는다 끓어. 이제 드디어 갯장어 샤브샤브 먹을 수 있는 건가? 바로 넣어 마라. 너무 오래 익히면 살이 너무 물러지고 너무 살짝 익히면 덜 익어서 안 씹히고 적당한 10초 내외로. 7초의 미학이라고도 불리는 갯장어 샤브샤브. 익힌다기보다는 데친다는 느낌으로 살랑살랑 흔들어주면 담백한 갯장어는 생양파와 함께 먹는 것이 진리. 한 입에 딱 넣기도 좋잖아. 명색이 샤브샤브인데 채소랑도 한 입. 전복과 차돌박이까지 얌지게 익혀주고 양파야 미안해. 이쯤에서 진하게 우러난 국물 좀 마셔볼까? 입에서 살살 녹는 갯장어와 다양한 채소들의 만남. 끓일수록 깊어지는 국물. 한 방울도 놓칠 수 없지. 고소한 달걀까지 풀어서 휘휘. 오늘 보양 진짜 제대로 하네. 여기에도 수족관이. 갯장어를 잃을 다음 주자는 농어? 대체 누구야? 와, 미
디너구나. 횟집을 시작한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집의 특징은 민어는 대부분 옛날부터 내려오기를 선으로 먹었는데 우리 집은 하루로 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민어 식감이 다른 데보다 좀 다르다고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요. 귀하다는 활민어 구경 좀 시켜주세요. 우와!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솟는다는 게 이런 건가? 우리가 직접 화로차를 이용해서 새벽 대부분 저기 경매 시간에 맞춰서 7시 반, 8시 이렇게 경매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민어를 직접 우리가 공수해 오고 있어요. 민어가 있는 곳이라면 목포든 완도든 무조건 달려간다는 사장님. 최상의 민어를 선보이기 위한 노력, 감동이야 정말. 네, 대부분 통용한 가게는 7kg 이상을 쓰면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10kg 이상 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크면 클수록 맛이 좋다는 민어. 덕분에 뱃살, 등살, 꼬리살 부위별로 알차게 즐길 수 있고 특수 부위까지 나와줘야 진짜 민어 전문점. 민어는 부레를 먹기 위해서 민어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옛날부터 그 민어 부레는 특별히 이렇게 크게 값을 쳤죠. 민어 등장에 빨라지는 젓가락질. 간장 콕 찍어 입으로 직행. 묵은지의 감싸도 묵직한 존재감은 여전해. 특수 부위는 고소한 맛을 살려주는 기름장과 함께. 즐기는 동안 주방에서 우러나고 있는 국물. 무려 민어 5마리가 들어간 민어 맑은탕. 미역을 넣으면 그 비린맛도 감춰주고 그 내가 느꼈을 때는 그 쫀득쫀득한 맛이 더 이렇게 민어하고 그 미역하고 이렇게 결합되면 더 맛있는 맛을 우러내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 생일이면 소고기 미역국 말고 민어 맑은탕을 먹어야겠어. 이 국물에 밥은 못 참지. 아, 좋아요. 보기만 해도 정말 힘이 쑥쑥 나는데요. 더울수록 이렇게 음식으로 기력을 잘 챙겨야 할 것 같네요. 제철에 나는 재료로 만든 건강한 요리로 이 여름 씩씩하게 보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